네, 안녕하세요. 네. 유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더입니다. 네. 사연 소개하고 일단 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사연을 시청하게 된게 시원님 영상을 보다가 살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연을 신청하게 됐고요. 바위 눌리고 아니면은 뭐 귀신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있어가지고 좀 우울증도 저는 앓고 있고 약을 8년째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누군지 알겠다. 네네네네네. 천천히 일단 사연 얘기하기 전에 집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좁아요. 여기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쓰던 곳인데, 여기가 입구고요. 근데 네, 좀. 종이컵에는 뭘 받아놓은 거예요? 아, 이거. 신발에 냄새 안 배기게 하는 거. 거의 쿠틀렸군요.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들어오자마자 주방이거든요. 주방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여기 아, 바로 본다. 옷장 이렇게. 네, 많이 좁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서 이렇게 그냥 이불 접었다 폈다 이렇게 생활해요, 그냥. 뭔가 아니, 저한테 먼저 사연을 제보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떤 사연인지는 아는데, 일단 네. 그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살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근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노력은 했는데 일도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1년 전부터인가 일도 못하게 될 만큼 아프고 몸에 흉터도 엄청 많이 생기고요. 아, 지금은 이제 일 쉬고 있고 그렇고 이제 뭐 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장 가압류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살. 왜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직 어릴 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워낙 뭐 비관적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막 글도 써놓은 적도 있었고 그냥 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가난해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큰아빠가 좀 바뀌었거든요. 좀 그러다 가정적이구나. 집안 보니까 문제. 좀 사랑을 못 받나? 아니면은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그러면 본인이 네. 심령적인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나요? 네, 소리 같은 거는 좀 많이 들어요. 보통 네. 어떤 소리요? 여기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을 살짝 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남자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듯한 뭐 이런 남자가?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잠을 잘 때, 잠이 들려고 하면 귓가에다가 누가 자꾸 뭐 소리, 웃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좀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네. 보이신 적도 있나요? 이 집에서는 솔직히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보인 적이 없어. 그럼 어디서 보셨어요? 그냥 길 가다가. 아, 원래 귀신을 좀 보셨나요? 그 중학교쯤부터? 혹시 그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봤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 뭔가 이 이후로부터 내가 귀신을 보게 됐다. 집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집? 집이 이사를 했을 때, 네네. 주택이었는데, 음지가 좀 많이 강한? 그런, 좀 어두운 집이었어요. 그때부터 가위도 엄청 자주 눌렸고, 거의 한 10년 정도는 가위 눌리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집 말고도. 다른 집에 가도. 뭐 얘기 좀 해봐. 일단 근데 귀신이라고 보기가 너무 힘든 게,
일단 그집 환경도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고 그 처음에 근데 저는 아까 어머니 얘기 나왔을 때 그쪽인가 했는데 좀 트라우마인 것 같기도 하고 트라우마 어렸을 때 겪은 일들 때문에 근데 만약에 트라우마가 아니라면은 그쪽으로밖에 못 가요. 아, 그 지금도 어머니 보실 때좀 그런 감정이 오시나요? 좀 안쓰럽다 생각은 하는데 한 번씩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해, 솔직하게. 많이 근데 힘들게 왔던 것 그거보다 같아요. 이제 제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드니까. 우울증 약을 먹게 된 계기가 뭐예요? 잠이 안 와서? 아니요.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약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말씀 안 하신 게 되게 많아.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집이든 몸이든 신적인 건지 무엇인지 이건 제보자의 말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진또가 로또란다. 저 로또예요? 진또가 얘기하는 게 우선적으로 얘가 그이 집안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부분을 빨리 찾아야 돼요,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천천히 얘기를 해주세요. 무당 쪽인 줄 알았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도 엄청 많이 들었고, 이게 언제부터냐면, 작년 7월쯤부터 몸이 갑자기 아팠고, 작년 7월쯤부터 또 일을 못하게 됐고, 그리고 상처가 늘어난 것도 이제 작년 7월부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적인 건가 해가지고 무당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11월쯤부터 갔어요. 그래서 1월쯤까지는 한 20군데를 넘게 갔는데 다 신내림을 받아라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처음엔 저도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때 지금까지 1년 한 반년 동안. 근데 실령님이라면 저를 자살까지 계속 몰아넣진 않잖아요. 이 집에서 제가 약을 80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울해요. 아, 나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럼 나만 없어지면 편해지겠네, 다들. 최근까지도 무당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뭐 가기는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신내림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 며칠 전에 이제 시원님 영상을 처음으로 보게 돼서 이제 자살기라는 걸 듣고 설마 나한테 그냥 귀신이 붙어 있나 싶은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사람하고 새벽에 톡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오죽하면 초등학교 때죠. 거울을 깨가지고 목을 몇방 찔렀다고요? 그냥 수십 번 그어서 한 1mm 정도, 0.1mm 정도 더 들어갔으면 죽을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네. 내가 볼 때는 일단 뭐 트라우마적인 거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발동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점부터 이 사람 뒤에 뭔가가 서 있어. 직장 다녔을 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군데서 오래 일을 못했어요, 계속.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그냥 이제 서비스직, 병원,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공황장애를 좀 심하게 얻으셨다고. 이제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이제 여직원, 그러니까 똑똑하거든요, 병원이. 어떤 오해를 계기로 더한 명을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건지, 7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말로. 너 같은 거는 이제 부산 뭐 어디 바닥에 절대 발도 못 딛게 해주겠다. 그냥 나가 뒤져라. 너는 살아있을 필요도 없고, 뭐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협박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명한명 돌아가면서 7명이 저한테 그렇게 하니까 충격을 좀 받았죠. 이게 나이 그래서 먹은 이제 사람들이 할 소리냐? 그쵸, 그건 아니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우울증은 항상 있었지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 대중교통은 아예 못 탔어요. 이제 토할 것 같고 미식거리고 식은땀 나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 많은 곳에 나가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기만을 한 1년,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진또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렇지만 우린 신적인 건안 받아준다. 네.
근데 이분이 또 내가 처음에 의심했던 게 이분이 처음에 카카오 플러스로 제보를 네. 했을 때 몸이 엄청 가려운 피부병에 걸렸대. 너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자존심상해서 화력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아니 나한테 물어보면 되죠 왜? 그렇게 간지러운 경우도 있대. 근데 네가 봤을 때는 신적인 거야? 아니면 정말 여기 집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이야? 아니면 뭔가 진짜 이 집안이 막 이런 거야? 트라우마는 당연히 있겠지. 신적인 부분으로 가버리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신적인 얘기가 맞아 떨어져요 다. 그리고 80알 먹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어났고 근데 이제 죽음으로 모는 게 조상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누군가 계속 안 받고 있다 보니까 옆에 너무 많은 조상신들이 와 있다 보니까 조상신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몸주가 없는 이상은 안 좋은 기운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지금 다 타고 있는 거지.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보자한테 네네. 좀 그쪽으로 안 갈 수 있게끔 얘기를 좀 정리를 해줘라. 그래야지 진도가 더질 수 있다. 내가 봐도 저거는 진짜 이게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린 신은 안 봐주니까. 근데 일단 다 신이에요. 혹시 의심 가는 부분 없나요? 제보자님. 이게 신은 아닌 것 같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반박의 기회를 좀 어느 정도 드릴게요. 얘네들 신 안 건드려요. 진짜예요. 저희는 신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선택의 상황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드리질 않아요. 신이라면 왜 저를 이렇게 진짜 사지로 몰아넣고 신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그게 무당들의 일상이에요. 무당들 그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네. 가족을 건드려요. 가족을 건드려서 받게끔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 내림 받으라고. 더 없어요? 제가 진짜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제보자님, 아야 이거는 네가 이제 질문해. 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질문을 할게. 얘기해주는 증상이나 정황만 보면은 저도 신줄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간다 해도 오라 하자. 갈게요. 아니 그 오라고 하자. 아 너무 안타깝잖아. 한번 봐줘라. 아니 안타까운 거 아니야. 야 사주 한번 보자. 그 저 카카오톡으로 사주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니 알아. 네 말이 뭔지 알아. 이거는 내가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조금 선 넘는 거예요. 선 넘는 건데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길잡이 한번 딱 이렇게 조언 한번 해주면 되잖아.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목적의식도 없고 이제 비관적이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야, 저도 지금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신줄이면 야야 봐봐 봐봐. 신이네. 뭘 신이야? 너 이거 보낸다. 내가 화내지 못해. 보내봐요. 뚜껑 안 열어도 일단 신줄은 있어. 네, 그 저희 봤는데 그, 신줄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도 저는 괜찮아요. 봐봐, 다 나랑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러면 잠깐 빠져 있어. 내가 할게. 아니, 지금 내가 할게. 네, 나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보자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와주겠다는 선생이 나왔으니까 쌤만 믿어요. 일단은 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안 건드려요. 그 외적인 건 저희가 다 털게요. 해옥쌤이 하신대요. 해옥쌤이 카톡 오셨어요. 네,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옥쌤께서 지금 연락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아 근데 진짜 얘네들이 안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좀 복잡해. 제보자님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는 당 몽기가 엄청 좀 강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신은 못 건드려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갈림길로 갈지는 네. 신도 말대로 해옥쌤은 맘만 먹으면 그 신도 털어 그 정도시니까 제보자님 아무튼 잘 되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해옥쌤이 테마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네. 카카오톡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수소하고 날짜 한번 잡아보죠. 우리 제보자님 네, 그러면 꿀잠 자세요. 약 먹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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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도화는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해놓은 게 있어서 그냥 난 제보자님이 아 그건 알지. 제 집에 처음부터 귀신을 먼저 봤고 내용을 모르고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또는 딱 집 외에 신적인 건 아예 받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해옥생께서 영상 보시면서 먼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얘가 안 해줄 줄 알았어요. 아니 못해 이거 진짜 솔직히 못해. 그래서 내가 계속 얘한테 한 번만 해줘라 막 이렇게 했던 게 이거 못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 지키자 그랬거든.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중립을 못 지킨 거는 살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 시원이 형 마음 저도 아니 알아갖고 뭔가라도 뭐 하고 싶었는데.